최근 들어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언제 독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냐면서 한국을 재평가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그 대단하고 독선적이던 독일이 한국의 버선발로 찾아와 무릎 꿇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자국의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읍소한 것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이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에 이은 LNG 선박 제조국가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는 허울뿐인 성적이며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 한국에서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카타르를 포함한 생산국에서 LNG를 수입할 수 있고 자국 내 수급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독일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일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 뜻밖의 자세를 취해 독일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은 1990년까지 한국의 개발 원조를 해주었던 고마운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60년대에는 한국의 기술과 기초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으며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이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모델링이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이 같은 독일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의 빠른 성장은 불가능하거나 미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와주었던 만큼 우리 역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독일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조차도 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독일은 과거 K9과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산 엔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해 한국 방산의 수출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중용도라는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가 중국의 엔진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이 선박업계 1위 자리를 두고 닥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중국 선박을 대대적으로 구매해가며 중국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죠. 이런 과거 사례를 생각해보면 독일은 철저히 자국 이득만을 두고 움직이는 나라이므로 한국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갓골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뼈에 사무친다는 뜻인데요. 한국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고 현재도 해외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가품해주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요.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역시 이러한 한국 특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독일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MT-881 엔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K9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뻔한 일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곡사포인 K9에는 독일산 MT-881 엔진이 들어가는데 독일의 금수 조치로 수출길이 막힐 뻔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수출을 금했던 독일은 이중용도라는 꼼수로 중국의 엔진을 수출하여 한국의 수출길을 방해하고 자신들만 이득을 봐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괘씸한 짓을 했던 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LNG선을 애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창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놓고 한창 경쟁하고 있던 시기에 중국에서 LNG 선박을 구매한 전력도 있습니다. 독일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때의 일을 근거하며 만약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히 한국의 이득을 따져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득이 먼저이며 기업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니 이해득실을 분명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독일이 한국의 막대한 차관을 빌려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독일에서 받은 차관과 기술적인 도움으로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고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본다면 한국이 두 팔 걷어붙이고 독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펼쳐오고 있던 독일은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 대란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독일 내의 일반 가정들 역시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로 난방을 해 만약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게 되면 전 국민이 동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스 가격 비교 포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스 비용이 과거 174만원에서 534만원에 육박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정도니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당장 올겨울 월동 준비부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독일에서는 근처 숲에서 나무를 구해 땔감으로 활용하거나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석탄이나 갈탄의 판매가 급증하며 과거로 회귀한 듯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기술 강국이면서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을 당시 EU를 이끌며 유럽의 리더 역할을 했던 독일은 현재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옛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될 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내 사용되는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에너지를 무기로 삼은 푸틴의 위협 따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없더라도 독일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서민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대응 역량을 펼치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국 내 해안 도시 세 곳에 LNG 해상 터미널을 건설 중이던 독일 정부는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기만 하면 연간 약 80억 세제곱미터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의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브룬스베텔의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기만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 당장 올겨울을 버틸 만한 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7월 기업 환경 지수가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심한 경기 심리 위축을 나타냈고 IMF는 독일의 GDP가 5%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독일 정부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 총리는 캐나다 총리와 만나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읍소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가스전에서 독일 연안 항구까지의 거리가 상당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의 LNG선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수급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는데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LNG 터미널 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독일은 한국의 돈가방을 들고 찾아와 극렬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생각을 독일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독일이 그간 자존심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을 때 실용과 실속을 생각한 다른 나라들은 앞다투어 한국에 찾아왔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향후 5년간의 생산 도크가 모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1에서 4월까지의 수주량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6%에 달했으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55%를 수주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는 수치인데요. 적당 수주 단가도 1억 4,300달러에 달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저가 공세로 재미를 봤던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요. 확인되는 적당 수주 단가 역시 약 8,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 한국과의 격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배는 수시로 멈추거나 고장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고 걸핏하면 납기일까지 밀려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LNG 운반선을 맡겼다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고 현재 당면한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방법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까지 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냐며 한국을 재평가하는 국가들도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방사는 이미 2017에서 2021년까지 세계 8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수주 대박으로 세계 5위권 진입을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 한국이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의지하여 안주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상황은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으며 독일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한국이 힘을 갖춘 나라답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